마 부산 아이가. 죽고 싶나? 다 2000년 초반 영화에 멈춰 있어. 그 많은 영화 중에 죽고 싶나를 해. 괜찮은데. 친구. 부산 분 없죠 우리 중에. 고향 저는 홍성이고요. 홍성. 전 서울입니다. 서울. 저도 서울. 그래서 서울. 선생님은 저도 서울이고요. 아. 근데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 한 14년 살았죠. 14년? 아 14년. 오 여보. 오늘 뭐 부산 분으로 모신 건 아닙니다. 가수로 모신 거니까. 마카노. 어 진짜 못해. 와카노. 너보다 낫다. 어 진짜. 진짜 다 못해 다 못해. 야 진짜. 야, 진짜 잘했어. 오늘 또 제가 밀리터리 전문가 모셔봤는데. 밀리터리 아, 저요? 네네. 아 오늘 과학이 아니라 이제 약간 군사. 군사 쪽 전문가로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관심이 네. 좀 있을 뿐이고 해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군나라 그러면 이제 땅에서만 싸우는 거 생각하시지만 네.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이제 바다인 나라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삼면이 네. 바다. 네. 우리나라의 모든 전략 물자는 바다를 통해서 와요. 아. 그렇죠. 하다못해 석유까지. 그래서 네. 바다가 막히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나라들은.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 작전의 심장부. 어허. 네.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 해군 작전 사령부. 네. 왜 여기가 중심이에요? 원래 이제 그 6.25 전쟁이 한창 있었던 52년에 네. 해군 작전을 통솔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때 이제 52년 8월 1일에 만들어졌고 2007년에 이제 원래 진해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옮겨와서 이제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